모닝타임즈 시간입니다. 네, 뉴욕 증시 다시 한번 하락으로 거래 마쳤고요. 그동안 조금 밝은 시장 쪽으로 좀 전망이 계속됐다면 파월 쇼크는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이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공포가 도사리고 있는데 다만 이번 주에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커진 변동성을 어느 정도 잠재울 수 있을지 현재 시점에 전략이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함께 알아보시죠.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원재 전문가님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증시 한번더 꺾였는데요. 어떤 특징들이 있었는지 소개해 주세요. 네. 잭슨홀 여파가 계속되면서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다우가 0.5% 하락, 나스닥이 1% 하락, S&P 500이 0.6% 하락했습니다. 대부분의 업종들이 약세를 나타냈고, 종목들도 대부분 다 하락을 했는데요. 에너지 업종이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오펜하이머 증권에서는 에너지 업종의 아웃퍼포먼 계속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미국 증시가 단기적으로 하락세가 심화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에너지 섹터의 포지션 구축으로 리스크를 해지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는 잭슨홀 이후에 시장 반응에 행복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주식시장 랠리를 보고 신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오해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측에서는 9월에 50bp 금리 인상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역시 인플레이션이 좀 꺾여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50bp 금리 인상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골드만삭스 측에서는 고금리 시대에 맞는 투자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세계는 고금리 시대를 맞게 될 것이다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시장 영향을 덜 받는 내수주가 유리하고 현금 비중이 높고 부채가 적은 기업이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재무구조가 탄탄한 기업에 투자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알리안츠의 엘 에리언 수석 고문은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연준의 더 공격적인 매파 스탠스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이죠. 헤드라인 CPI는 떨어지겠지만은 근원 CPI 같은 경우는 여전히 계속 높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오랜 기간 연준이 원하는 수준의 물가 수준, 즉2% 수준으로 되돌리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에서 시작된 그런 쇼크들에 대한 해석들도 나오고 있고요. 이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이 부분에 대한 해석들을 각각 다른 입에서 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하나 좀 살펴볼게요. 일단 사실 다우지수랑 S&P 500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는 상승불이 좀 잠깐 들어왔었거든요. 네, 좀 회복 시도가 나오고 있진 않나요?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네. 전반적으로 이제는 조금 낙관적, 그다음에 강세론자들도 어제 파월의 발언 이후에는 좀 몸을 좀 수그리는 아, 모습이라고나 네. 할까? 그렇게 본다면은 전통적으로 9월달이 월가가 지금 약세거든요. 그렇게 네. 본다면은 조금 지수의 하락폭은 더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9월이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죠. 서머랠리 끝난 시기이자 또 산타랠리 이전이기 때문에 이때가 좀 증시의 비수기로 많이 불리는데 확실히 파월 의장이 좀 발언을 한 다음에는 좀 위축된 모습이 좀 지속이 되네요.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가 또 매파적인 발언을 계속 좀 이어가고 있어요. 워딩이 조금 그렇네요. 뭐 시장 반응에 행복하다 이런 반응을 좀 보였는데 일단 뭐 연준의 의도 자체가 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일단 연준의 의도랑 네. 지금은 현재 얼마 전까지의 랠리는 서로 상반됐다. 네. 자기네들이 의도한 바가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결국에는 연준 위원들이나 파월이나 금융시장, 즉 주식시장이 랠리를 강하게 보인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나선 게 아닌가. 파월을 비롯해서 그렇게 보고 있어요. 뭐 별로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는 주식시장, 뭐 자산시장도 결국엔 좀 꺼져야 되는데, 네. 그게 뭐 여의치 않다 보니까 자기네들의 의도한 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한 우려가, 어제 이제 파월의 강한 발언, 뭐 다른 연준 위원들 같은 경우 저번 주서부터 계속 강한 발언을 이어나간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현재 분위기가 좀 어떻게 흘러가나요? 9월에 자이언트 스텝인지 빅 스텝인지 어디에 좀 시장 무게가 쏠려 있죠? 일단 채권 시장에서는 65대 35로 네. 아직까지는 75bp가 조금 유리한데요. 네. 결국에는 CPI 보고 결정할 것으로 보고 CPI.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움직일 것으로 좀 예측이 되기 때문에 경제 지표들 놓치지 마시고 꼭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이야기가 좀 나왔던 게 뭐 100BP 인상 가능성까지 어떤 부분에서 좀 짚어졌던데 물가가 좀 많이 다시 오른다면 이럴 가능성도 있나요? 물론 그럴 가능성은 있겠지만은 네. 뭐 그렇게 이제 큰 폭의 뭐 엄청난 쇼크 숫자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100BP는 그냥 시장에서 오늘 잠시 흘러나왔던 얘기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결국엔 75BP냐 50BP냐 양자 태기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75BP와 50BP 사이에서 연준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이 부분을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공포스러운 발언들이 항상 하락장 시기에 나오잖아요. 100BP 인상 가능성은 약간 지나치는 이슈로 좀 생각을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골드만삭스 측에서 또 고금리 시대에 맞게 투자 방식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투자를 하라는 건가요? 결국에는 이제 앞으로 이제 고금리 시대가 올 것이고 뭐 저금리 시대는 끝났다 뭐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과거의 투자 방식 뭐 어떻게 본다면은 그런 투자 방식이 앞으로는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뭐 기술주 중에서도 뭐 일단은 현금 비중이 좀 높고 그다음에 재무 구조가 탄탄하고 뭐 이런 기업에 투자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고금리 시대에는 부채가 좀 적은 기업이 유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현금을 마진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결국은 예금이나 뭐 이런 쪽에 네. 예치를 해놔도 뭐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기업들별로 재무 상황도 함께 좀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금리 시대가 되면서 확실히 여기에 따라 또 투자 방식을 확실하게 좀 바꾼다면 조금은 좀 방어하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일단 금융시장 변동성도 앞으로 좀 커질 거라고 하더라고요. 뭐 얼마나 하방이 더 열린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뭐 그런 수치는 아직까지 뭐 제시는 하지 않았는데 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거는 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S&P 500서부터 볼까요? 네. S&P 500 같은 경우는 3,900을 지지하지 못하면은 한 3,800까지도 좀 열어놔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일단 12,000은 지지를 못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11,900이나 뭐 요 정도에 지지 못하면 11,700 정도까지는 좀 열어놔둬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하지만 뭐 추가적인 아주 급락보다는 네. 서서히 뭐 조금씩 하락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급락보다는 좀 식어갈 것이다라는 네. 의견을 주시는데 그럼 제시해주신 수치면은 6월 저점까지는 안 간다는 그렇죠. 건가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올해 내에는 거기는 테스트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랬으면 정말 좋겠네요. 6월달에 좀 많이 밀렸어서 힘드셨던 투자자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전문가님 의견은 6월 저점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의견을 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본다면 오펜하이머 측에서 에너지 업종들의 아웃퍼폼이 계속될 것이라고 봤는데 이 에너지 업종이라면 뭐 전통적인 석유를 얘기하나요? 신재생 에너지 쪽을 얘기하나요? 여기서는 일단은 그냥 신재생 에너지보다는 네. 전통적인 원유 이쪽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또 오늘 유가가 4%대 급등을 맞아요. 해가지고요. 그동안 좀 좋은 전략 주셨잖아요, 전문가님이. 네, 네. 어떻게 보세요, 유가는? 유가 저번에 얘기했듯이 이제 뭐 단기적으로 하락은 끝났다고 보고 있고, 90달러 후반에서 100달러 초반까지는 조금 상승 더 할 수 있다라고 저 보고 있어요. WTI 기준으로. 네. 그 유가 저번에 이제 뭐 어느 정도 하락 멈췄다고 했는데 네네. 뭐 계속적으로 유가 좀 상승하고 있고 뭐 저번에 이제 아침 방송에서도 S-OIL 좀 주목해 보자고 했고 S-OIL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단기적으로는 차익 실현할 수 있는 자리이기는 합니다. 네. 하지만 조금 조정 받으면 또 다시 신규 매수를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좀 들어가도 좀 괜찮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S-OIL 차트 보니까 생각보다 최근에 또 많이 올라왔었네요. 예. 네, 최근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들고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에너지 업종들이 다시 이렇게 좀 유가 쪽에서 다시 좀 움직이게 된다면 결국엔 또 물가를 자극하는 요인이 맞아요. 되지 않나요? 맞아요, 맞아요. 역시 그렇게 보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네. 물론 일단 8월 CPI 같은 경우는 긍정적으로 나올 것입니다. 네. 뭐 지금 유가도 그동안 계속 하락했기 때문에 하지만 뭐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또다시 CPI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지 않을까 그렇게는 보고 있어요. 유가가 네. 안 잡힌다면은 그렇군요. 네. 유가 흐름에 따라서 또 하반기에 물가 흐름이 어떻게 될지도 상당히 좀 걱정이 되네요. 어제 국내 시장이 좀 크게 깨졌잖아요. 2%대 하락이었는데 생각보다 조금 더 충격이 컸던 것 같고 저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뭐 저는 한
50포인트까지는 안 빠지고 한 30포인트 중반 정도만 그냥 빠지지 않을까 그렇게 봤는데 조금 더 빠진 것으로 보고 있고 하지만 추가적인 낙폭은 역시 제한적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급락보다는 조금씩 조금씩 뭐 빠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역시 종목별 장세, 업종별 뭐 개별 종목 이쪽으로 좀 집중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어제 저희가 이 방송에서 이야기를 할 때 외국인 포지션도 좀 함께 보자 수급 상황 보자고 했는데 솔직히 뭐 코스피가 매도긴 했지만 뭐 큰 규모는 아니었거든요. 천억 원 미만이어가지고 좀 어떻게 보세요? 바로 대규모로 매도 공세를 하기는 힘들죠. 왜냐하면 고점에서 못 팔아놨기 때문에 일정 부분 좀 포지션을 줄여놨으면. 공격적으로 같이 매도가 나올 수도 있었지만은 자기네들도 결국에 자기네들이 팔으면은 시장 급격하게 무너진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쉽사리 못 팔았다고 좀 보고 있고요. 어느 정도는 이제서 뭐 공격적인 매수는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소폭의 물량 조절 계속적으로 해가면서 조금씩 줄여나가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계속 저번에 이제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진짜 뭐 외국인보다는 역시 해외 지금 역외 펀드 겉머리 외국인이 상당 부분 좀 들어와 있지 않느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외국인이 일단은 매도 공세가 아주 대규모로 갑자기 나오지는 않겠지만 서서히 물량을 조절할 것으로 보이고 매수 자체는 조금 그쳤을 것이다 라는 의견을 함께 주셨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함께 항상 체크하는 게 환율 시장인데 어제 1350원도 이제 종가 기준으로 넘겼더라고요. 좀 빨리빨리 올라가네요. 하루에 거의 10원 단위가 계속 바뀌는 것 같아가지고요. 어제는 거의 뭐 20원 가까이 상승을 했죠. 맞아요. 19원 넘게 상승을 했는데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계속 말씀드린 대로 1390원에서 1410원까지는 그 사이까지는 한번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1390에서 1410원까지라 정말 강달러 기조가 너무 세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환율 시장을 좀 흔드는 요인인 것 같은데 이 고환율 수혜주들도 결국에는 좀 시장 분위기를 이기기는 힘든가요? 아니요. 이길 수는 있는데 조금 어떻게 본다면 좀 눈치 보기가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뭐 추가적인 더 급락이 나올 수도 솔직히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기서 조금씩 지수는 많이 안 하락하고 업종별 아까 뭐 어떻게 본다면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라든가 원달러 환율도 같이 이슈가 붙을 수도 있잖아요. 뭐 종목들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매기가 조금 올라가면 좀 눈치 보기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하지만 그쪽에 투자는 좀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역시 뭐 지금 인플레 감축법안 때문에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에는 좀 주가 하락을 했는데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하단은 조금 하방은 좀 지지해주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이슈는 일정 부분 주가에 좀 녹아들은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 정부하고 미국하고는 또 협상을 그것 때문에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그 좋은 결과가 나올지 나쁜 결과가 나올지는 뭐 모르죠. 그런데 일단 그렇고 그리고 뭐 수혜를 받는 업종 같은 경우 또 반도체 주식도 될 수도 있을 것이고 하지만 반도체 주식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의 하락이 좀 멈춰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환율 피해주들은 역시 좀 피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영업무역, 한세실업 이런 쪽은 OEM 의류 업체들은 여전히 환율이 급등을 하면은 수혜를 받는 업종이기 때문에 그쪽도 좀 주목해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항공 쪽은 당연히 안 좋을 것이고 음식료 쪽도 조금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철강 쪽도 좀 주의가 필요해 보이고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고환율에 따라서 이렇게 수혜주 피해주를 좀 나눠주셨는데 이 부분 포트폴리오 있으시다면 참고해보시면서 좀 대응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자동차 관련 종목들, 반도체 그리고 의류 OEM, ODM 관련 종목들까지 함께 좀 또 수혜주로 이렇게 꼽아 주셨습니다. 최근에 이제 태조 이방원이라고 하죠. 정말 주식 시장에서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는 업종들인데 어제도 보니까 하락폭이 되게 제한적이더라고요. 신재생이나 원전 쪽 특히나 좀 그런 것 같은데 방산까지 좀 이쪽은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방산 쪽은 너무 조금 급하게 올라가지고 어제 장도 약한데도 별로 피해를 입지 않고 또 올랐어요. 신규 매수는 조금 주의해야 된다. 뭐 솔직한 얘기로. 먹을 것만 생각하지 말고 하락할 것도 좀 봐야 되거든요. 결국에는 추가적으로 뭐 항상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서 10% 이상 과연 가능할까? 그거는 그렇지는 않게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많이 오르면은 뭐 5, 6% 정도? 대신 하락할 위험은 더 커 보인다.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보는데, 하지만은 뭐 하반기 내년까지 상반기 뭐 이 정도까지는 계속적으로 모멘텀이 좀 나올 것이에요. 수출에 대한 얘기도 계속 나올 것이고 계약에 대한 얘기도 나올 것이고요. 좀 그렇다고 보고 있고 신재생도 지금 유가가 오르면서 조금 계속적으로 좀 더 주목을 받지 않겠느냐 네. 그렇게 보고 있고 조선은 아까 이제 환율 관련 수혜주라고 말씀을 못 드렸는데 역시 환율 관련 수혜주입니다. 선박 계약을 달러로 받기 때문에 나중에 여기서 이제 환전을 하면은 그만큼 이익폭이 커지겠죠. 역시 같이 보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좀 신규 매수는 급하게 오른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주의해보자라는 시각을 주시면서도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또 모멘텀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여러 전략들 잘 참고해보시길 바랄게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파월 회장의 발언이 뭐 하루 영향을 주고 그칠 거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없으시겠죠. 이렇게 이틀째 뉴욕 증시를 끌어내렸습니다. 매파적인 기조에 좀 충격을 받으면서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분명히 업종별 장세, 종목별 장세는 지속되고 있거든요. 포트폴리오 보수적으로 관리를 하시되 이런 종목들로 조금씩 수익률 방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모닝타임즈 시간이었습니다.